이제 507쪽 26장입니다. 자견남자하신대 자로 불렬이연을 부자시지 말 여소부잔된 천염지 천염지시리라. 남자는 미련공지 부인이니 유음행이란. 공자 지위에 남자 청견이연을 공자 사사라가 부득이 견지하니 개코자의 사기국에 유견기소군지래연은 이 자로이 이 부자 견차 음란지인으로 위욕고로 불렬이람. 시는 서야오 소는 서사야님 여운소 불려 최경자지류람. 부는 위 불하버예니 부류기도야람. 염은기절야님 성인이 도대덕전하야 무가불가님 기견악이니 고위제아의 유가견지래즉 피지 불서는 아하예언이리요. 연이나 차기 자로소는 측제암 고로 충언 이서지하야 요기 고신차이 심사이 득지야람. 시경에 보면은 참 옛날 군주들의 그 부인들이 굉장히 음란한 것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군주들도 음란한 게 많았었고. 근데 하필이면 위나라 영공의 부인이 이름이 남자라는 여잔데 이 사람의 음행이 있던 거죠. 음란한 행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자께서 마치 위나라에 계실 적에 그 남자를 본 거야. 본다는 것은 만나본 거예요. 자견 남자하신데 공자께서 남자를 만나보셨는데 자로 불렬이여를 자로는 아주 용감하기도 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어. 되게 못마땅해 한 거예요. 에이, 선생님, 저런 여자를 다 보다니. 그런 얘기 이제. 그러자, 부자 시지왈 공자께서 맹서하여 말하시기를, 여소 부잔된, 내가, 응? 부당한 바였다면, 내가 부당한 사람, 부당하게 그 사람을 만났다 하면 천념지 천념지시라. 하늘이 나를 싫어하실 거다 이거요. 하늘이 나를 아주 질리도록 싫어할 거다 이거지. 절대로 나는 하늘에 떳떳하게 그 사람을 대할 도리만 했다 그 말이죠. 남자는 거기 보면 송여 자성이라고 써 있죠. 남자는 송나라 여인인데 성씨가 자성이요. 자씨야 송나라. 네. 위령공지 부인이니 위나라 영공의 부인인데 유음행이라 행자 밑에 거성 써 있지요. 그래서 음란한 행실이 있었다 이거야.
공자 지위에 공자가 위나라에 이르러셨을 적에 남자 청견이라. 이 남자가 공자 뵙기를 청했어. 그러자 공자 사사라가 공자께서 말씀으로 여러 번 사양을 하고 사양을 하시다가 부득이 견디하니 마지 못해서 그 사람을 만나봤단 말이지.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걔 고자의 옛날 사오기국의 그 나라에 벼슬을 할 적에 걔 고자의 사오기국에 아마도 옛날 그 나라에 벼슬을 할 적에 유견기 소군지리어 그 소군을 보는 예가 있었거늘. 소군이라는 것은 임금의 부인을 소군이라고 그랬어요. 왕비를 보는 그 예가 있었단 말이지. 그렇거늘 자로 이 부자 견차 음란지 인으로 위욕고로 불려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로는 부자께서 이처럼 음란한 여 사람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욕딤을 생각했어. 욕디다고 여겼어. 더러운 짓이라 욕이 되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다. 시는 이게 시자가 맹서할 시자예요. 화살 시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래서 맹서할 서자의 의미고 바소자 소는 그 서사니까 맹서하는 바의 멘트예요. 말이에요. 여운 소 불려 체경자질이라. 마치 그소 불려 최경자라는 사람과 더불어 할 바가 못 된다라고 했을 때의 그 바소자, 그 바소자가 그렇게 쓰인 예와 같다 이거죠. 그 예는 좌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최경자라는 사람이 거기 보면은 최서라고 써 있나요? 최서. 부는 이 부자라는 것은 이게 안부를 여쭙는다 할때 부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뭐한 것이 아닌가 부자잖아요. 부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뜻인데 이것은 불합어 예니 예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하니 훌륭 기도야라 그 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다 해가지고. 염자는 이게 염증을 느낀다. 아니, 물리다. 그런 뜻도 되는데, 염자는 기절이에요. 버리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성인이 도대 덕전하여 성인은 도가 한없이 크고 덕이 온전해서 무가 불가하니 가함도 불가함도 없으니 기필하지 않아, 그죠? 가함도 없고, 불가함도 없고, 뭐만 따라가요? 유의소주, 그죠? 의리만 따라갈 뿐이라고 하는 얘기 있어요. 기견악이니, 그가 악인을 본 것이 고위제하의 유각견지리에 즉, 피지불선은 아하예언이리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참으로 나에게 있어서, 내 입장에서, 유 각연지레 즉 봐야 되는 이치가 있다 하면 봐야 되는 예가 있다 하면 저 사람의 선하지 못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간여하겠느냐 이거예요. 간여할 여자예요. 그러나 차기 자로 소는 즉지야. 이 경지 이 입장을 어찌 자로가 능히 예측할 바가 되겠느냐? 헤아릴 바가 되겠느냐 이거요. 고로 중언이 서재 거듭 중자지요. 평소 쓸 때는 거듭 맹서하는 말로써 말씀을 하셔서 욕기 고 신차의 심사에 듣자라. 우선 고자요. 우선 이것을 좀 믿어주고서 깊이 생각하여 그 이치를 터득하게 한 거다 해가지고.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깊이 우선 네 말을 좀 믿고 깊이 생각을 해서 그 이치를 터득하도록 해라 그 말씀입니다.